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밋의 조시입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미세먼지가 나쁜 요즘 건강 챙기시면서 3월 마지막 주 IT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차기 갤럭시 Z 플립 5의 컨셉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팁스터 슈퍼로더가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5 렌더링은 두 개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며 듀얼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시간, 배터리 충전, AR, 이모티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커버 디스플레이는 3.4인치로 추정되며 거의 정사각형 종이인비 1:1.038에 가까우며 휴대폰을 열지 않고도 알림, 빠른 설정 및 위젯 등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훨씬 향상된 카메라 뷰파인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측면에는 평면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물방울 힌지 시스템 적용으로 휴대폰의 양쪽 반쪽 사이에 틈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주름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이르면 8월 중 갤럭시 언팩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 등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인도에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출시할 계획이 밝혀졌는데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차기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볼륨 버튼 디자인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 루머스 등 외신은 중국서 유출된 CAD 이미지를 인용해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에는 통합 볼륨 버튼과 음소거 버튼이 제공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CAD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서는 볼륨 업 및 볼륨 다운을 위한 두 개의 물리 버튼 대신 하나의 길쭉한 버튼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음소거 버튼은 아이폰의 벨소리를 켜거나 끌 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볼륨 및 음소거 버튼 모두 솔리드 스테이트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제공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디자인은 최신 아이폰 SE 홈버튼 또는 맥북 포스터치 트랙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폰 15 및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에는 기존과 동일한 두 개의 물리 볼륨 버튼과 음소거 버튼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3나노미터 노드 수율 문제로 애플 A17 바이오닉 초기 성능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팁스터는 TSMC N3B 노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애플 A17 바이오닉 SoC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0% 낮은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 차세대 공정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가장 먼저 3나노미터 기술에 적용했는데 삼성과 달리 TSMC는 기존 5나노에 사용되었던 핀펫을 개선한 핀 플렉스 공정을 3나노에 적용했지만 핀펫 공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수율 안정화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팁스터 RG 클라우드 S는 삼성의 3나노 GAE가 유일한 진정한 3나노미터 공정이며 TSMC N3E는 가짜 3나노라면서 4나노가 핀펫 공정의 한계이며 그 이상 힘을 가하면 누전, 과열, 일관되지 않는 성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GAE 기반 1세대 3나노미터 공정을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세대 3나노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에 따르면 3나노 GAE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 45% 절감, 성능 23% 향상, 면적은 16% 축소되며 GAE 2세대 공정은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은 35% 축소됩니다. 한편 TSMC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GAE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미국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반도체 칩 라이선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RM은 그동안 퀄컴, 미디어텍 등 칩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각 SoC당 로열티, 특허료를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해당 반도체 칩이 들어간 모바일 기기 평균 판매 가격인 ASP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과 미디어텍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의 평균 가격은
각각 $40, $1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은 $335로 추정되며 ARM은 1에서 2% 미만의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ARM이 독점적인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개편한다면 지금보다 수익이 몇 배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RM의 개편된 라이센스 정책은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ARM은 이미 주요 고객사의 라이센스 사업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꽃들이 슬슬 만발하고 있는데 봄을 만끽하면서 3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 이세조 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